기차에서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맹책이 죽었다. 죽었어? 어머머. 아, 몇 년 전에 본 게 막 앞에 이거 빠져갖고 함도 얄궂더만은 세상에. 죽었다. 여기 어디고 이제 뭐 하나 다음에 가봐. 다음에. 이야 그다 동네 이집빌라 이집빌라. 그 잘 갑시다. 예. 뭐 맹책이 달고 죽어이 달고 뭐 다 하네. 아이고 그냥 열차 안에서 고향 사람 만나서 참 참 뭐 몇십 명이고 뭐 저런 사람들 만나고 참 장담은 막 이렇게. 네 어머니. 48개의 크고 작은 역을 이어주는 경장선. 그 길은 곧 우리들 마음을 잇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가세요. 마산역에서 탈 때부터 시끌시끌한 이분들. 시골 중학교 동창들인데 이른바 기차 동창회를 한다는군요. 어머니 계시네요. 예? 다 일행분들. 예, 우리 동창들이야. 실제 동창이 등산하러 간다. 등산하러 간다. 예. 예, 하동 후천역에서 내려가 이명산 등산한다. 이거 중학교 동창이에요. 친구들 각자 지금 지역별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기차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운 역에서 탈 수 있다. 저희 그렇다 마산에서 타고 군북에서 타고 진주에서 타고 이 친구 같은 경우 부산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자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인근 역에서 모여서 기차 안에서 만나서 그렇게 여행을 가는 거고. 지하자 컵 만들었어. 응? 이렇게 어떻게 여행하시나요? 예, 몸이고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하죠. 각자 모이는 직결 장소까지 가는 시간을 기차가 느리게 가는 시간하고 상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인 직결지가 기차기 때문에 따로 뭐 직결 장소 없고 이동하는 그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기차 타면 그래서 앵두 어떤데 저런 거? 앵두는 큰데. 아니 앵두가 올해는 늦어. 다른 앵두가. 앵두가 그만 커지나. 큰데 말고 두께는데.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억은 길고 긴 인생길에 든든한 길동무가 되지 않을까요? 선로가 오래돼 유난히 덜컹거림이 심한 길.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뭘 이렇게 열심히 쓰시나요? 아버님,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쓰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건 재미로 쓰는 거니까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거리는 것 같아요. 내용이 대거로 쓰는 게 아니고. 뭘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소설 쓰는 소설. 소설 형식으로 쓰려고. 30년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소설가의 꿈을 키우는 어르신. 하긴 그러고 보면 만나고 헤어지고 달리고 멈추는 기차는 이미 살아있는 문학작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문학 청년인 어르신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답니다. 그때도 내가 그걸 한번 타면서 쓴 겁니다. 아, 기차에서 쓰시는 예, 예. 글이에요? 예. 그런 세계가 참, 뭐, 딴 사람 몰라도 난 참 어렵더라고. 30년 기차 출퇴근한 어르신에게 기차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면 어떨까? 퇴직 전에는 직장 이름이 들다 보니 한가한 여행 꿈을 꿀 수도 없었다. 이 글도 그럼 오늘 이거 탔던 이 경전선 타신 거예요? 예, 예. 똑같은 구간에서 내가 그때 생각이 안 나서 일부러 한번 타고 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이번에도 미안합니다. 이만큼 좋은 걸 또 쓰시겠어요? 자꾸 써야지. 글은 못 쓰고 네. 그냥 뭐 그게지 뭐.
기차의 레일 같은 것도, 예? 레일이 부부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부모하고도 같은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거든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탈선된다며, 기차가. 그러나 또 거기요. 부딪히면 또 탈선됩니다. 부모나 부부나 같이 늘 가면서도 부딪히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인생도 그 부부라고 뭐 해가지고 뭐 내가 남자로 해서 여자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든지 또 뭐 여자가 돈을 집에서 돈 많이가 없다고 시집 올 때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럼 그거 부딪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간격으로 가야 종착역까지 갈 수 있는 게 기찻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 철학이네, 내 철학. 개똥, 개똥 철학.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둘 실자리로 돌아온 시간. 삼랑진에서 온 마지막 경전선 열차도 마산역에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기차가 하루를 마감할 때 다시 숨가쁜 새날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줄 몰랐지. 네. 너무 다들 땀 흘리시고. 아, 덥다 더워. 말을 몰랐다 일할 때는. 그 손길만 봐도 벌써 20년 연륜이 느껴지는데요. 하룻밤에 10여 대의 기차를 청소하신다니 이만하면 다인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머니, 어? 어머님은 열차 타고 여행 다니신 적 있으세요? 열차 타고 여행 가본 거 여행 가본 적이 없다. 맨날 일한다고.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으셨어요? 가고 싶은 데 있지. 어디요? 목포까지 여행 가봤으면 싶은데 그 시간이 그리 안 돼요. 거기까지 갔다 올라오면 안 돼요. 누군가에겐 여행의 낭만인 기차. 그곳 어딘가에 또 이렇게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도 타고 내리는 사람도 없는 북촌역. 이 조용한 곳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전국을 돌며 기차 사진만 찍는다는군요. 어렸을 때부터 기차를 타면은 그게 그냥 막연하게 좋아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의 기억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사진을 찍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낡고 오래된 것은 낙오자가 되는 시대. 그런데도 이곳을 사진 찍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제 자신만의 뭐 역사를 만드는 거니까 뭐 나중에라도 이제 결혼을 해서 뭐 아이가 생겼을 때 아빠가 옛날에 이런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열차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소개거리로는 이제 안성맞춤이겠죠. 기차는 경전선에서 가장 큰 역인 마산역.